자, 나의 사촌은 왜 키가 커질까요? 할 차례입니다. 뭐부터 만들어 보나요? 그렇죠. 나의 사촌이 키 클 것이다. 나의 사촌 키 클 것이다 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My cousin will tall. Okay. 어, 그렇지. 큰일 날 뻔했어. 여기 B가 왜 있어야 되느냐를 얘가 무슨 씨인데 무슨 뜻을 가진 무슨 뜻인데 무슨 씨인데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양념 씨인데 양념은 아무데나 뿌린다 그랬어요. 어떤 뜻이 돼야지 뿌려준다 그랬어요. 어떤 뜻에다가 뿌려준다 그랬어? 그렇죠. 키 크니 아니고 키 크다가 돼야지 양념을 뿌릴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y cousin way better 누가 다 만들었고 가장 중요하다 했습니다. 영어에서 문장에서. 그럼 첫 단계 나의 사촌은 키 클까요? Why will my cousin be tall? 그렇죠. Why 빼고 원래는 will my cousin be tall? 뭐라고요? 문장 완성. Why will my cousin be tall? Why will my cousin be tall? 됐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다양하겠지만, 그러니까 뭐 명절에 친척들끼리 모여갖고 야, 쟤 키가 커질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물어본 거죠. 나는 키가 조그만데 왜 쟤는 키가 커질 건가요?라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오케이, 미래 일을 표현할 때 will을 쓴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B가 왜 B가 쓰이지? 원래 뭐였는데 뭐로 바뀌는 거 아니야? 뭐라고? 그럼 because his parents be tall이에요? His parents 안만 길어봤자 잠깐만 대답부터 해봐. 안만 길어봤자 어? His parents, 그의 부모님들,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키 큰 게, 뭐, 키 커질 수 있어! 이런 능력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둘 다 아닌 것 같은데요? 언제 키가 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님들 키 큰 게 언제 일이에요? 그의 부모님들이 키 크다 라는 표현에 양념 냄새는 전혀 안 나는데요 선생님. 어? 그러면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그러면 이 문장 어떻게 돼요? 네, 무슨 비톨입니까? 여기 양념이 어디 있다고 비를 넣습니까? 어? 만약에 그의 부모님들이 키 커질 것이기 때문에 였으면 여기다가 비를 넣어야 되니까 그때는 얘가 너 안 되겠다 원래 모습 양념 뿌려졌으니까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양념 치지도 않았는데 무슨 비야 비는 새로 와 뭐 배우고 있는지 정신 좀 차리세요. 응? 걔 원래 되돌려 보냈어야 돼.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그 다음, 그는 그에 대해서 무엇을 파니?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그렇죠. 그가 판다죠. 뭐, 양념 냄새 나는지 안 나는지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가 판다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그렇죠. 양념 냄새 전혀 안 났죠. 그리고 하다시 쓰고, he가 하는 행동이라서 does가 숨어 있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첫 단계 규합하니? Does it have? 문장 완성? 뭐라고요?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문장에 대한 대답에서 선생님이 새로운 걸 하나 알려주고 싶은 거야. 자 이 문장에 대해서 그거 가게에서 뭐 팝니까라고 물어보면 그는 그 가게에서 땡땡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지 뭐. 근데 이 말을 굳이 또 할 필요가 있을까? 뭐로 바꾸면 돼? 거기에서 그는 거기서 땡땡을 팔아요. 이렇게 해도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t the store 같은 표현도 안만 길어봤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이 문장을 통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 He sells toys there. 오케이, 그래서 toys는 장난감들 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랑 어울리고 무엇 장난감 어울리고 there는 거기에 거기에서 란 뜻이니까 뭐 대신 왔어? At the store 대신 왔으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요? What does it sell at the store? 그랬더니 It sells toys there. 오케이 okay.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뭐부터 만들어봐요? 그렇죠. 너는 팔 것이다. 뭐 양념 냄새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고 생각하고 너는 팔 것이다 해보면 되겠네. 너는 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셀의 뜻이 뭐지까? 어? 오케이. 그건 뭔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빕니까? 팔다이다이다 할 것이다 이러니까? 어? 팔다이다 할 것이다는 도대체 뭐야? 어? 자 양념치 뒤에는 무슨 뜻이 오면 된다고? 뭐뭐 한다가 오면 된다고요. 셀이 벌써 뭐뭐 한다는데 뭐하러 비를 집어넣습니까? 오케이 첫 단계 너는 팔 거니? Will you sell? 문장 완성? Okay. There? Here. Okay. 정신 차리시고요. 뭐라고요? What will you sell here? 여기서 뭐 팔 건지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at will you sell here? 그랬더니 나는 주스 팔 건데. 그렇죠. 뭐라고요? I will sell juice here. 주스는 주스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랑 어울려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 What will you sell here? Here는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서 그러면 저기에서는 뭐지? 그래서 here and there 하면 여기저기가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선생님 한번 봐줬다잉. 다음번에는 똑같은 실수하지마. 오케이 수고했습니다.